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삼치회를요, 약간 좀 냉동시켰어요. 한 20분 정도? 윤기가, 보이시죠? 윤기가 잘 흐릅니다. 핑크 보세요. 갑오징어, 새끼. 꽃게가 갑오징어랑 같이 쪘더니 먹물이 튀어가지고 비주얼이 좀 별로입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오늘 이제 시장 컨텐츠는 끝난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말레이시아 2주 해갖고 4주 또 연장이 됐거든요. 락다운이. 근데 미용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픈할 수 있습니다. 네, 퍼미션을 받고 시저스 커팅만 된다 하는데 뭐 모르죠. 예? 안 그렇습니까? 그래갖고 오늘 토요일 맞죠? 날짜라는 것도 몰라요. 그래갖고 자축의 의미로 아침 술 한 잔 때리겠습니다. 오늘 시장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줄도 오랬습니다. 더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. 말레이시아. 자, 저는 삼치 하나 넣어줄게요. 삼치 뱃살. 삼치가 굉장히 좀 짠득짠득해요. 짠득짠득. 그리고 와사비, 마늘. 그리고 양파. 향 높습니다.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. 그리고 굉장히 찰져요. 치즈 같네. 치즈. 아우, 색깔 좋죠. 핑크빛. 삼치는 대부분이 선호입니다, 여러분. 삼치는 나와서 숨을 못 쉬어요. 잡으면 바로 죽어요. 그래갖고 바로 선호가 됩니다. 어우, 이거 진짜 맛있어. 먹어봐. 저 집사람이 희한하게 선호를 못 먹습니다. 야, 그냥 녹습니다. 녹아, 다르. 크림이 하면서요. 입안에서 그냥 쫀득하게 녹아버려요. 이 갑오징어 보이시죠, 이거? 얘가 지금 써대 새끼를 입에 물고 잡혔어요. 같이 쪄버렸어. 갑오징어 한 번. 저 갑오징어 처음 먹어보거든요. 뼈가 있네. 녹진 않은데요? 근데 무늬오징어가 더 난 것 같아. 뼈가 있어갖고 쫄깃쫄깃한데. 한 잔 먹어야 돼. 삼치가 더 낫습니다. 요즘 말레이시아 삼치가 제철인가 봐요. 아주 싱싱하고 좋아요. 오늘은 바다 3종 세트를 샀습니다.
자, 한잔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좋다. 김에다 싸먹으니까 별미입니다, 별미. 기름이 잘잘잘잘잘 흘러요, 그냥. 번들번들하네. 어우, 녹네, 녹아. 이 말레이시아 그 참치가 굉장히 고급 생선이에요. 1.2kg 딱 잘랐는데, 한 40몇 년기? 자, 꽃게 한번. 이 꽃게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. 오우! 이야, 오 마이 갓인데, 진짜. 우와. 알바야, 알. 오우. 알배기입니다, 알배기. 저희가 이 사이사이에 알이 꽉 찼어요. 야, 진짜. 제가 아침 시장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꽃게예요, 꽃게. 저 한국에 살 때는 그 영덕 대게나 홍게 많이 먹었거든요. 바닷가 사니까. 근데 뭐 말레이시아 그런 게 없습니다. 어우.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대게나 이런 홍게 많이 사다, 우리 많이 먹었거든요. 그 제가 대맛을 압니다. 살이, 어우, 달아요, 달아. 짜지 않고 달아. 야, 진짜. 근데 생각보다 크기에 비해 수율은 그래 많진 않은데도 괜찮네. 어우. 꽃게, 찜. 오, 살 보이세요? 오, 꽉 찼어요. 아우, 이 싱싱한 거 마무리 세 마리면 괜찮지 않습니까? 말레이시아, 이 재래시장 다니면서 술방을 출하해치고 있는 두 도구체였습니다. 아, 그 경찰들이랑 그, 가드 안에 있다는데 구사리 먹고 가면서 막 찍고 그랬습니다. 쏘리 쏘리 하면서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아, 맛있어요. 개 한 마리에서 나온 알이 이게 답니다. 하면서 뭐죠 그? 밤 구수해요, 구수해 밤. 이것도 알이, 얘 알이 막 샜네. 구수해요. 얘는 알이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. 얘는 녹장이네, 녹장. 아직 제철은 아닌가 봐요. 일단. 한국은 이제 계절이나 이런 것마다 이제 제철이 있어갖고 그때그때 먹으면 되는데 이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. 에이, 이것도 알이 별로다. 근데 그거 아세요, 여러분? 알이 많으면 살이 빈약하고요.
알이 없으면 살이 또 꽉 찼습니다. 먹어보니 그렇더라고. 아우 구수해. 내장이 구수해요. 아우 아우 진짜 정신이 띵 합니다. 그리고 얘는 알이 많이 없어갖고 살이 더 단단할 것 같아요. 아, 입이 꽉 차는 맛. 오늘 마음에 한 15,000원, 20,000원 가지고 한번 3종 세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신선한 분들로 뭐 라이브 살아있진 않지만 그날 새벽에 갓 잡은 거를 아침 일찍 가서 샀기 때문에 굉장히 프레시하고 좋습니다. 아 삼치에 괜찮네요. 아이스크림 같아요. 어떻게 생선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맛이 날까? 걔는 크기에 비해서 딱 한 마리 알이 있네요. 두 마리 알이 없어요. 장만 있어. 걔는 제철이 아니고. 아 근데 삼치는 진짜 제대로입니다. 아,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약이 꽉 잡혔어요. 열심히 또 머리 깎으러 가겠습니다. 말레이시아 해산물 안주 괜찮습니다. 가격 대비 가성비 짱입니다. 말레이시아 놀러 오셔가지고 즐겨보세요.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서 모닝마켓이나 이런 PC마켓 다니는 것도 솔솔 참게 재미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